두부젓국찌개입니다. 두부젓국찌개는 2 곱하기 3 곱하기 1cm, 그 다음 3cm 맞춰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 자, 물 끓이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굴은 받으시면은 연한 소금물, 약반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고 소금물에서 굴을 좀 헹궈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연한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. 약 3번 정도 씻어주시면 굴이 깨끗합니다. 자, 두부는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에요. 자, 여기가 조금 더 길어 보이네요. 그러면 반 잘랐을 때 2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잘라도 2가 나올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3cm는 저는 다 돼요. 혹시나 안 되면 이쪽 방향을 보면 돼요. 3cm. 자, 두부가 약간 삐뚤어서 끝머리를 조금 잘라서 3cm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맞춰볼게요. 그 다음 반 갈라서 2 곱하기 3을 맞췄고요. 개수는 없습니다. 두께 1cm죠? 최대한 안 버리고 등분을 나눠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8개 준비되었고, 개수는 없습니다. 일단 두부 찌꺼기가 많으면 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파는 3cm예요. 3cm. 자, 그리고 홍고추는 3 곱하기 0.5입니다. 3cm 먼저 맞추고, 반 가르고, 안에 씨 제거하고, 자,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0.5 해주시면 돼요. 0.5. 길이로 잘라야지 옆으로 잘리면 홍고추 다 말리겠죠. 0.5 되게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 놓습니다. 이제 굴은 소금물에 담근 거 헹굴게요. 헹궈서 이렇게 물기 빼두었습니다. 자, 물 끓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고, 두부를 넣으면 두부가 더 단단해져요. 자, 물한컵 필요해요. 그러니까 여유 있게 두컵 정도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부 넣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중불로 낮춰놓겠습니다. 자, 그동안에 제가 새우젓을 준비를 안 했어요. 새우젓 분량은 약한 작은술 정도. 자, 넣고, 그 다음에 물을, 그냥 물을요, 한 큰술 정도 담아냈어요. 자, 면보에 새우젓을 넣고 이렇게 헹궈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건지는 안 넣고 새우젓 국물만 사용을 합니다. 너무 많이 짜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3번 정도만 짜주세요. 자, 그다음에 두부는 원래 금세 익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끓여보시고, 그다음에 다음 재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굴. 자, 굴 한번 씻어놨죠? 씻어놓은 굴 넣어주시고, 자, 굴은 여기서는 생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굴이 다시 탱탱해질 때까지 생굴이 완전 지금 하나도 안 익어 있는데요. 금세 익어요, 굴은. 한또한 30초 정도 되면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줍니다. 한 큰술. 그 다음에 이제 비린내 나지 말라고 마늘이 들어가요. 근데 대파 안 들어가요. 대파 들어가면 0점 처리됩니다. 꼭 마늘만 넣어주시고, 마늘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. 국물 탁해져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굴과 두부가 다 익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녹색, 빨강색, 실파, 홍고추 넣고 참기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참기름은 굴 비린내도 조금 없애줄 수 있고요. 고소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참기름을 여기서 마지막에 해주셔도 되고, 완성 접시에 해주셔도 됩니다. 자, 두부젓국찌개는 어려운 거랑 나와요.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어야 돼요. 자, 젓국찌개 완성 접시 국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 양이 제일 많으니까 두부를 먼저 담고. 자, 그 다음에 굴 위주로 위에 올려주시고, 이름이 찌개예요. 그래서 건더기가 훨씬 많도록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국물은 한컵 제출이죠. 제가 수저로 담으면서 약간의 국물도 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두부가 흡수해요. 그것까지 고려를 좀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200ml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참기름을 안 하셨다면 참기름 한두 방울만 위에 떨어뜨려서 내시면 됩니다. 젓국찌개는 맑은 찌개의 한 종류입니다. 그래서 국물이 맑게 끓여주셔야 돼요. 그러려면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마늘이나 새우젓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중간에 거품이 생긴다면 거품 제거도 해주시고요. 자, 젓국찌개 완성되었습니다.